왜냐면 이거 갑자기 형 노후메이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셋 다 다 50이 넘었잖아 어쨌든 그럼 필요한 거야 노후메이트가 그건 뭐야 일반 친구랑 다른 거야? 이게 뭐냐면 노후메이트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 생사 확인하기 아 생사 확인 뭐 꼭 생사 확인하는 게 보다는 그냥 잘 잤어? 뭐 이런 통화 정도 별일 없냐고 별일 없냐? 물어봐주는 메이트야? 아, 아무 용건 없이 그냥 저렇게 연락 주고받는 거? 생사 확인 그러니까 단체방을 만들어서 뭐 그런 잘들 식으로. 일어났음? 뭐. 올렸을 때? 나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도 거 나도 제일 싫어하는 거 아우 뭐 굿모닝 뭐 이런 거 아. 아니 그럼 우리 셋이 노후메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? 아침에 셋이 전화 서로 전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공유하고 2주에 한 번씩 서로의 집을 가정 방문하는 거야 와 그건 내가 빨리 죽더라도 하고 싶지 않아. 아 이거 사람 더 빨리 죽. 이래도 이렇게 들렸듯이. 아니 그냥 연락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이틀에 한 그래, 번. 그래 그거까진 너무인데. 혼자였기 외로운 날 함께 보내기.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. 아 뭐 그 정도는 뭐. 생일 정도는 챙겨주는 그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, 뭐... 혼자 보내기에는. 와 하고 있었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저 두 분은 노우메이트 확실해요. 생일 정도는 챙겨주는 그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메이트 중 한 명이 짝을 찾으면 다음 노우 메이트를 데려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틀은 깨지지 않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와 여자친구 갔어.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누굴 또 대체시켜 놓고 어 그렇지 그 대체 인원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지 형이 그냥 고독부 장관을 해라 형이 그냥 고독부 장관을 해라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고독부 장관 좋습니다 어. 벌써 이 세 명이 모이니까 벌써 좋잖아 그러니까 노후메이트를 만들어야 돼 셋이 여기서 형이 제일 좋아 보여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 아니야 그냥 이걸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아 주기적으로 왜 주기적으로 만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너무 자죠 뭐 한 달에 뭐가죠? 원래 2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거야. 자주 뭐하러 만나? 자주 뭐하러 만나? 아 이제 얼마 전에 한 마리가 한 마리로 하면 안 되죠. 한 얘가 비실비실한데